어버이날 선물! 이것 봐. 이렇게. 우와. 자, 다 만들었다. 와, 완성이다. 오빠, 빨리 엄마, 아빠한테 달아드리러 가자. 그래, 가자. 여보, 5월이 되니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꽃들이 더 예뻐 보이는구만. 그럼 나보다 꽃이 더 예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저 꽃들보다는 당신이 훨씬 더 예쁘지. 그래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연우하고 고은이 아니야? 그러게요. 엄마,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 오늘이 어버이날이니? 네, 그래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준비했어요. 자요. 그래요? 카네이션 달아드릴게요. 아이고. 자. 어머나, 카네이션 너무 예쁘다. 다 컸구먼. 이렇게 카네이션도 만들어서 선물을 하다니. 엄마, 아빠, 그동안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들도 잘 커주어서 엄마도 고마워. 아빠! 아빠 어렸을 때도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슨 선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다가오던 때였는데.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네! 이상하네. 선생님, 5월 8일은 어머니 날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도 고마운 분이라는 뜻에서 올해부터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로 바뀌었다. 그런디 뭔 선물로 해드려야지? 질수야, 너 어버이날 선물로 뭐 할 건지 생각해봤어? 글씨,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시장에 가보면 어떨까? 거기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생각이 나지 않겠냐? 그래, 가보자! 자, 싸요, 싸! 없는 것 빼고는 다 이슈! 골라요! 지갑이다! 허리띠도 있는데? 야, 우리 언니 고무장갑 선물하면 좋아하시겠는디? 우리 아버지도 지갑 선물하면 좋아하시겠다. 아저씨, 저기 이거 고무장갑 얼마예요? 100원이요. 100원씩이나 해요? 그럼 저쪽에 있는 지갑은 얼마나 해요? 120원이야. 120원이요? 그 정도면 싼 거야. 서울에서 200원 받아. 너 월매 있어? 30원 있는데. 난 45원밖에 없어. 더 싼 거 있는지 찾아보자. 아저씨,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건 한약재들이다. 한약재요? 그래, 먹으면 몸에 아주 좋은 것들이지. 어른들이 먹으면 더 좋겠네요. 넌 이마가 툭 튀어나와서 그런지 당연한 말만 하는구나. 이거는 삼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삼이 아니라 산삼이다. 꿈속에서 산신령님이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캔 건데 이걸 먹으면 그 어떤 병도 낫고 아주 건강해진단다. 이야, 부모님한테 산삼을 드리면 큰 선물이 되겠네요. 아저씨, 이 산삼 얼마예요? 산삼을 사려고? 야! 산삼은 비싸서 너희들은 못 살 거야. 이거 한 뿌리에 10만 원 한다. 예! 10만 원이요? 우리 아버지 1년치 월급인데. 거 봐라, 아주 비싸지? 야! 돈은 모자라고 어버이날 선물은 해야겠고. 고민이네. 여기 어디요?
눈부셔. 아이고, 이게 할아버지는 누구셔요? 나는 산신령이다. 산신령이라고요? 그래, 서령이 너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려 왔다. 예? 그럼 빨리 알려주셔요. 산 정상에 거북이를 닮은 거북바위가 있을 게다. 그 바위 아래 아주 좋은 것이 있으니 가서 부모님께 드리거라. 예, 산신령님 고마워요. 꿈이잖여. 이건 산신령님이 산삼을 캐라고 알려주는 꿈이야. 뭐요,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라니까. 꿈에 진짜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산삼이 있는 데를 알려줬단 말이야. 동네 뒷산에 가면 꼭대기에 거북바위가 있는디 그 아래 산삼이 있자. 귀야. 그러니까 빨리 호미하고 망치 갖고 나와. 산삼 계속 부모님 드려야지. 알겠구만. 멧돼지 새끼 아니야. 귀엽다. 이쁜디. 그런데 멧돼지 새끼들이 여기 있으면 멧돼지 어미도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멧돼지다. 대체 거북바위는 어디 있는겨? 저기 거북바위다! 드디어 찾은겨! 빨리 가보자! 유구 같은지? 얼른 캐보자! 이것봐! 장터에서 본 산삼하고 똑같이 생겼구먼! 야, 진짜 산삼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드디어 산삼을 캤구먼! 부모님께 이걸 드리면 엄청 좋아하겠는데? How about making time? Thank you, I will. 성! 어? 성,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성은 무슨 선물 준비했어? 그냥 내 정성이 들어간 거 준비했어. 나도 정성이 잔뜩 들어간 선물 준비했어. 어? 그게 뭔데? 내일 보면 알 거야. 언니, 아버지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요. 그래, 고맙다. 고맙다. 금실이 은실이도 먹는 것만 밝히지 말고 건강해라. 야! 아, 너들 어버이날 선물이 그게 뭐야? 선물을 준비할 거라면 나등등은 준비해야지. 수령 오빠는 뭘 준비했어? 짜잔. 언니, 아버지 어버이날 선물이야. 그동안 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구먼요. 아니, 아, 이게 뭐야? 아유, 언니도 참 산삼도 몰라요. 이게 산삼이여요. 산삼? 아이, 놀랐죠? 이걸 잡으면 어떤 병도 낫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대요. 한 뿌리에 10만 원이 나는 거예요. 10만 원이나요? 아니, 아이, 수령이 네가 산삼이 어디서 남겨? 아이, 꿈을 꿨는디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동네 뒷산에 있다고 알려주셨슈. 아, 그래?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구먼. 그런데 수령아. 야! 자세히 보니까 이건 산삼이 아니라 도덕이네. 응? 야! 아, 이게 뭐여? 그러고 보니까 반찬을 먹던 도덕이네. 도덕이 꼭 산삼같이 생기긴 했지.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산신령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아이고, 산신령이고 뭐고 그게 개꿈이지 뭐여.
어쨌든 우리를 생각해서 산까지 갔다 오느라 고생했으니 고맙다. 아이고. 지가 준비한 선물이구먼요. 저희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다 와룡아. 아버지 지갑이 너무 낡아 보여서 준비했슈. 아유 뭘 이런 걸 다. 아유 난 고무장갑을 하나 장만하고 싶어도 비싸서. 아이고. 어머니가 설거지하다가 손이 얼어서 빨개진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슈. 아니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다 삼겨. 집 저금통께서 마련했슈. 아이고 그 돈은 네가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또 모으면 되지. 와룡아 고맙다. 고맙구나. 그렇게 어버이날 저녁은 더덕구이를 반찬으로 해서 맛있게 먹었지.